뉴페라구암 찍을 영상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뭐냐 하도 이제 뭐냐 롤리덱을 계속 찍어달라고 롤리덱을 리메이크부터 그걸 해가지고요 이런 롤리덱을 맞춰봤습니다. 정말 롤리카드만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정크도플 같은 거 만들어감 신사한 집어넣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일단 엑스트라 같은 롤리카드로 맞춰 집어넣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엑스는 이렇게 맞췄고요. 일단 오늘 오랜만에 유키님이랑 할 거는 아마 유키님이랑 35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에헷 유키님 방 만들었어요? 아 제가 또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만들게요. 아니야 안돼 그럴 수 없어. 하니만 이게 룰이다. 빨리 시작이나 하시죠. 난 유즈를 하기 때문에 유즈덱을 들었다. 어? 아니 세상에 극혐이야 극혐이야. 아 아니. 벌써 패가 이렇게 잡혔고. 어 잠시만 세탐에 미친 패턴이야. 독재 제인학전 패드 우라라 빠라밤밤 빠라밤 빠라 배드 우라라 배드 회창 이거 왜 넣어 롤이니까 롤이니까 어머어머 롤이대기로 했잖아 제가 깨르륵 공연력 2000 발동 슬피지로 이런 토끼 야이 아저씨한테 뭐 원하겠어요? 물론 태가 이렇게 나왔어요. 까까까 수 있어. 여까마했동. 까까까 볼트 서치. 까까까 볼트 여까마했동. 로리의 전기 콰지직. 강제 탈출 장치. 아싸 게이드 엑시스트 한번 더 쓸 수 있다. 아주 이득이야. 로리를 죽게 놔두지 않는다. 그것이 로리 식사. 가가가 윈드 가가가 감소한 떼지를 못하겠어. 천 데미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가가가 거리다. 네? 님 왜요? 왜 하필 가가가 거리에요? 그래요 가가가 거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얘는 소녀여가지고 소녀여가지고 안 집어넣으려 했는데. 아니 네 제가 가가가를 어떻게 때리 못 어떻게 못 때리는 거 알고. 하지만 신사는 다르다. 아니 신사라니 신사라니 활동 어? 패 올라갔음. 신사라고 했죠. 소 쿨해. 블랙로지 비치 비대 몬스터 없애야구나. 뭐 상관없어 그거는. 싱크로 쇼컨 성광용 스타더스트. 어머어머어머 상관의 스타워스윙을 꼬개키. 어머 이유는 모르겠지만 발동! 예? 예 일단 이거 어머? 의미시 상해버렸음. 아야 메인 페이지 2 엔드 할게요. 이게 듀얼링크 쓰였으면 난 벌써 죽었어. 아니 500 남았어요. 가가가 소프라노 공격! 저분 어니스트를 발동할 생각이군. 하지만 성공한 선수는 상대 탈도 발동했을 때 아주 강한 장점이 있지 파괴되지 않는다. 어서 페인더 어니스트 사용하시죠. 1400 데미지 1400인데 계산 못하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뚜루 아니 이 카드는 근데 여태 몰랐는데 소프라노가 공명수들 똑같네. 가자 가가가 스위스터 효과를 발동시켜서. 왜요? 가가가 볼트 서치. 어머 가가가 볼트 효과 발동. 비드의 존재는 가가가 소프라노를 파괴. 네? 가가가 가가가 소프라노. 어 그러게 어머 한주에 가 있어 소프라노구나. 미안 가가 보였어. 가가가 거래소환 가가가 시스템 효과 발동. 가가가 같은 레벨에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레벨 5로 만든다. 둘이 엑시즈 쇼칸 넘버저 19 어머 프리자돈 어머 어머 뭔 효과냐 대체. 그 위에 올려가지고 엑시즈 쇼칸 FF 프라머 크리스탈리스 제로를 했어. 어머 어머 어택 끝났네. 어머 아니
왠지 모르게 성공 스타트는 날 때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때릴 것 같으니까 왠지 모르게 메인 페이지 좀 넘겨야 할 것 같군요. 엄청난 이유다. 엔드. 나 판타카다 갈 동안 됐잖아. 네. 어. 님. 가가가스. 가가가스 샌벨. 어머. 되네. 안 되네. 발동만 되고 무효화 시켰어. 혹시 모르니까 써야징. 혹시 모르니까 써야징. 무효화한다니까요. 아 혹시 모르니까 써봤어요. 난 샌벨을 지켜야 했거든. 내가 지키고 싶었다는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축할 것 같죠? 없어요. 강화클라크 어택! 로렐한테 맞아 죽어라! 일부러 뭐야? 드래곤은 안 때리겠다! 마지막 세벨로 어택! 딸거 없다. 아니, 퇴장해! 엔젤리전 뽑을 수다니! 자, 6분밖에 안 찍었습니다, 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려 내가 유형토끼랑 회를 우려다 다 먹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에헷. 나왔어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렇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설마 또 날 줄 몰랐음 나도. 이게 문이란가? 이게 문이요. 역시 디오처럼 행동하면 디오처럼 망하는구나. 물론. 어? 잠시만. 이러면 안 되는데. 마사카 우라라입니까? 예스. 어, 저 큰일 났어요. 저 모르고 되겠다 이축을 안 집어넣었어요. 네? 네. 빨리 해요 그냥. 이축 땡인데 이축을 안 집어넣음. 어떡하지? 내 머리에 굴리는 거리가 아주 멋있는 생각이 났어. 그래, 내 머리는 지금 돌아간다. 페이크입니다, 애들. 돌아갈 리가 없지. 들어가겠습니다. 어? 돌리면 됐었어! 머리만 돌리면 됐었어! 세트하고 썬더브레이크로 이걸 버리고 이걸 파괴. 아니? 뭐 하는 거지?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로 아리아를 선시키겠습니다. 뭐지? 뭐야 그렇게 하는... 콤보가 이렇게 됩니다. 어. 멋있죠? 상대필에 몬스터 없으니까 그러는 거구나. 깊은 깨달음 느꼈다. 어떡하지? 너무 로리만 집어넣은 나머지 엑스트라 생각하지 않았어. 나도 참 야래야래하세. 아리아가 나를 지켜줄 것이요. 아, 그딴 거 없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니가 해서 이거 아니지 않는. 아하! 아니, 이건 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어, 정말. 정말 살짝 돌아갔어! 기거 텔레포트! 생각해, 내가 싸이걸 집어넣는 거 까먹고 있었어! 싸이걸! 싸이 그런 다음에 폐의 존재는 강화 클라크를 사시키고 클라크! 누가 클라크도 사시장 이상 먹었던데. 그 다음에 싱크로 쇼칸! 클라크 예쁘다. 암즈에이드! 공격 200으로 이긴다! 정신 승리! 엄마야. 200 데미지를 주었다. 아주 좋아. 전 엔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드라이스톤. 아니 강해진다. 너는 강해졌다. 너는 강해졌다. 돌격해. 공격. 아니 이 카드는 효과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효과를 올리면 효과를 올리면 당황 어머 당황했어요. 레드 노바 소환. 어? 저기요 당하셨어요. 님. 어? 나 이런 카드도 집어왔어. 님 저 이런 카드도 집어왔어요. 찬바람 라이더. 나 이거 안 집어온 줄 알았는데. 왜 있는 거지? 되게? 님. 네?
밖에 찬바람 많이 부네요. 네. 유교 뭐냐 유교포상에서도 찬바람 좀 받아주시죠. 요즘 밖에 안 나가셨잖아요. 아. 제 특별한 배려입니다. 마음 놓고 받아주시죠. 그래, 바람 많이 부네. 그러게요, 많이 부네요. 님님, 되게 신경 네. 관려드릴까요? 난 사실 말하자면 암제에 있다가 아니 레드 노바 있다가 암제에 장착해서 때리려고 했는데 찬바람 아이들을 집어넣은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반복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님아. 님이요,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배 회를 찾아서 회를 우려라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티격군 여기까지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뉴어덱 이스 로리덱을 맞춰봤는데요. 일단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콤보를 말씀드리자면 리스프카스 뭐냐 스트라이트 로드 발동을 시켜가지고 스타더스트를 들여놓은 성화시키는 덱입니다. 응? 모르겠다. 뭔 덱이야? 근데 뜻밖의 콤보가 잘 되네요. 뜻밖의 2초 콤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라라가 있으니까 콤보가 잘 돌아가는 거지. 역시 우라라는 사기였다. 우라라로 다 막으니까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연히 그런 다음에 님 알려드릴 때는 간만에 세 장 집어넣었어요. 그니까 그거 가가 시스터가 그 다음에 레벨 2짜리 그거 뭐였냐 강화 클라크랑 같은 레벨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레벨 4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엑시 소화시켜서 간맨 소화시켜서 뻥뻥 터트려가지고 데미지 줄 생각이었는데 아깝당. 이 어쨌든 진가 변신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플러스 구독 보내드려서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님 빠이어! 에이브리코! 엥!